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동기파랑 기파랑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ARMA 알마 모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이 알마 모형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애기 모형과 이동평균 모형을 합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종속 변수의 과거값이랑 오차항의 과거값이 동시에 투입된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ARDL 모형이랑 이제 뭐가 다른 거죠? ARDL 모형은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의 과거값이 투입된 모형이다. 뭐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알마 모형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뭐 단위근검정을 통해서 이게 정상적 시계열인지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 정상적 시계열 제가 이제 단위근검정 그 어그먼티티 디플러 검정 이제 해봤었죠. 그것을 통해서 정상적 시계열의 어떤 조건을 충족을 할 때 그럴 때 바로 이제 알마 모형을 쓴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만약 이렇게 비정상 시계열일 때 이제 뭐 차분 정상적 시계열이라 해서 그건 이제 다음에 아리마 모형을 다룰 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어쨌든 알마 모형은 이제 아리마라는 이렇게 함수를 써서 여기 이제 아리마 여기 앞에 첫 번째 보시면 이건 이제 ARP 차수고요. 뒤에는 무엇이다? MAQ 차수입니다. 뭐 이제 여기 알마 모형은 차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D값은 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간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추정으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를 통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게 뭐 결과는 사실 간단해요. 간단한데 어쨌든 제가 이제 뭐 이 employee라는 어떤 이제 변수에 대해서 단위근검정을 먼저 수행을 했어요. 단위근검정을 수행을 했는데 어쨌든 이게 뭐 김과서를 어쨌든 기각을 하니까 이제 단위근이 없어서 정상적 시계열이라는 얘기가 돼요. 일단 이제 알마 모형을 쓰려면 어찌 됐든 간에 정상적 시계열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D 차분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보통 이제 차분을 통해서 비정상적 시계열을 정상적 시계열로 이제 돌려 놓거든요. 자, 어쨌든 이건 정상적 시계열이니까 차분은 필요가 없고요. AR 1차수랑 이제 MA 1차수를 각각 이렇게 투입을 해서 이렇게 알마 모형을 추정을 해본 겁니다. 알마 모형은 사실 그렇게 쓸 일이 많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거의 다 추세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정상적 시계열이 많진 않아요. 예, 그런 식으로 뭔가 거의 다 비정상적 시계열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나온 아리마 모형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마 모형은 어쨌든 AR 모형과 MA 모형이 두 개 다 그렇게 투입이 됐다. 이렇게 각각 AR 1차수, MA 1차수가 투입이 됐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모형이 추정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본적인 원리를 먼저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